좋겠습니다. 네. 나름 열심히 살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상 감독이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누구한테 원망하실 거 없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인생을 바꾼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고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대로 다 여기서 입장 밝히려고 나왔고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주신 거 그런 용기를 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은택 증인이 사는 길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옆자리 김기춘 증인은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만난 적 없다고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차은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네, 제가 김기춘 시장을 직접 뵀을 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고 근데 저한테 표현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아시지는 못하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최순실 씨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그렇지만 김기춘 시장을 지칭을 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관계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 좋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뭐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했던 걸 제가 한두 번 들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씩 이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하고 더 친한지, 누가 더 차은택 감독을 인정했는지를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박근혜와 최순실,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해줬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전 두 분 모릅니다. 정의선 부회장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제가 모릅니다. 광고 바닥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세요? 현대차에 알고는 있는데 희문고등학교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2005년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분 꼭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중에서 현대차하고 삼성 제일기획하고 어디랑 더 가깝습니까? 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네.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매출로 어디를 더 많이 했습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까? 대통령을 동반해서 해외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이성한 씨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익숙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역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자료는 최순실 씨 지시로 플레이그라운드 실무팀들이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한 씨 책임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미르재단에서도 이한선 상임이사가 주도적으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과 함께 목표 2천억을 펀딩을 하자는 자료고요. 이 내용을 보면 문화벤처 공동투자 펀드를 중국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의 목표는 400억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과 함께 하자는 거였고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리커창 총리와의 미팅 후 이 자료가 기획되었고 두 번째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급했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단 4일 만에 이 자료를 만들고 돈을 모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가 리커창 총리 그 펀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었고요.
왜 이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성한 씨가 중국에를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혹시 차은태 증인이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이디어가 차은택 증인한테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사업은 사실은 최순실 씨 앞에서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기도 힘듭니다. 최순실 씨가 다 지시를 하고 그거를 아래 실무자들이 받아서 정리를 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산만합니까? 네? 산만합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마구 내면은 그걸 밑에 사람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최순실이라는 분은? 네,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차인터 감독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엔 안 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고영택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쯤에는 최순실 씨랑 상당히 친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날입니다. 네네. 그때 최순실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반응은 저도 이제 오타로 시장 아침에 눈 뜨면 시장을 가기 때문에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갈 때 연락을 했더니 뭐 세월호가 터졌다. 제가 뭐. 하나만 더 질문한 네. 다음에 시간이 다 되니까 네. 해주세요. 혹시 최순실 씨가 그때 청와대에 박 대통령하고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때 제가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단 때문에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컨펌을 받아야 되겠다.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원단 받고 최순실 씨랑 통화를 했군요.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네. 본인의 세월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세월호를 처음 접했을 때는 배가 막 발견됐을 때 그때라서 기사에는 벌써 다 전원 구조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시장 가서 일을 보고 났을 때 배가 점점 침몰하는 걸 보게 됐죠. 2년이 지난 동안에 최순실 씨의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신전과 네네. 신호장만 봐도 피하고 싶은 세월입니다. 네. 네. 네.